군과 경찰의 설명은 하나도 지금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사건의 서류를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느냐라고 물으니까 국방부는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이 수사기록이 필수적이라서 받아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기록은 해병대 사령부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발표에 의하더라도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방부 검찰단이. 거기 가서 확보하면 될 일입니다. 이거를 경찰까지 가서 받아온다는 거는 이거를 회수해야 되는 긴박한 사정 외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냐면 사망사건 수사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는 군과 경찰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군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방부는 항명사건 때문이라고 하고 경찰은 사망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서로의 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돌려줬다면 그 사망사건 수사를 한 주체인 해병대 수사단에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망사건 수사와 아무 관계없는 국방부 검찰단에다가 주고 나서 사망사건 수사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서 국방부로 보낼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인정해 주더라도 그건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야 할 일이지 국방부 검찰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뭉뚱그리면서 이상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금 이치에 닿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는 이유는 일단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벌어진 일이 벌어지게 된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저항할 수 없는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당연히 생기고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확인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관련된 모든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을 모셔서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관련된 의문을 추궁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만약에 잘 안 된다 또는 뭔가 좀 확실한 진상규명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검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검 관련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전에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 차관, 해병대 사령관은 전부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수사단장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먼저 착수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